이번 영상에서는 노트북 메모리 카드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 필요한 것은 메모리 카드와 십자 드라이버, 그리고 뒷면을 열기 위해서 필요한 전용 헤라입니다. 전용 헤라는 인터넷에서 한 3,000원 정도에 구입을 할 수가 있고요. 이 헤라가 없으신 분들은 얇은 신용카드로 사용하셔도 됩니다.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제 노트북의 경우 뒷면을 보시면 네 군데 이렇게 고무 마개가 있는데요. 이 고무 마개를 다 열어주고 네 군데 나사를 모두 풀어줍니다. 헤라를 옆면 틈새 집어넣어서 이렇게 쭉 긁어줍니다. 그러면 옆에가 이렇게 열리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이 내면을 전부 다 열어주면 뒷면 뚜껑을 열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옆면을 다 열어줍니다. 이거 헤라로 네 군데를 다 열었고요. 이 부분에 메모리 카드를 꼽아줍니다. 참고로 이 부분은 SSD 카드를 추가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슬롯입니다. 우선 현재 노트북의 메모리 카드 용량을 확인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작업 표시 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. 여기서 작업 관리자로 들어갑니다. 여기서 성능, 여기서 메모리 카드로 들어가시면 현재 제 노트북의 메모리 용량은 8기가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업그레이드 이후의 용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메모리 카드를 꽂는 법은 이 홈 위치를 잘 맞추고요. 눌러주면 딸깍 소리가 납니다. 자, 이제 용량이 잘 업그레이드 됐는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. 단축키 컨트롤 시프트 ESC 키를 눌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, 아까처럼 성능으로 들어가서 메모리 카드가 원래 8기가에서 16기가로 두 배로 업그레이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오늘은 노트북 메모리 카드를 쉽게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